사랑하고 보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5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를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거대한 영향력을 끼친 구약 성경 가운데 한 책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구약 성경의 문서도 시편만큼 열렬히 애독되고 인용된 책은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의 첫 번째 강의 수업이 시편이었고 그 시편의 수업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이 시편을 통해서 보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시편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그 속에 성경 전체가 가진 모든 내용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담겨있는 작은 성경이어서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인생의 언어와 그리고 감정의 표현들을 통하여 그 성경 모든 것을 담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시편 15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세우는 귀한 역사가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 말씀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러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과 예배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여기서 사용된 머물다, 살다라는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사들은 히브리어로 구르 그리고 샤칸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르라는 이 동사의 뜻은 이방 땅에 잠시 체류하는 것이고 또한 샤칸이라는 뜻은 장막을 치고 들판에 거하며 이리저리 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가 지나간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고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영역, 그것을 삶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 삶의 방향, 그것이 결국 주의 장막과 성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항상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그 약속 그대로 지키며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 없이 갚기를 바라며 또한 돈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흠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결국 우리의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심을 따로 구분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계명이 똑같은 하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육체, 정신, 그리고 영혼까지 모든 것이 허기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허기진 상태가 됐습니까?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주다 보니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허기가 진 겁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 가난을 자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착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말씀하여 주시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애통합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위로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눈물의 기도로 그 땅을 위하여서 한 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언어가 결코 성경에만 머무는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이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결국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남에게 허물을 말하지 말고 또한 악을 행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또한 공의를 세우며 서운한 것이 있거든 손해를 보다도 그것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하여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역사가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의 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왜요? 바로 그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부르셨던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왕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리고 멈춰버린 이 시대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도 없이 24시간 그대로 생방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이라는 살아있는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내 신앙이 곧 생활이 되는 생활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장막이 되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과 가정으로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장막에 어떻게 거하며 주의 성산에 어떻게 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미약할지 모르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게으르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훈련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슬픔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프론트라인에서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과 많은 사람들 그들의 노고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